일단 그러면 우리 팀이 정해졌거든요. 네. 숨은 체력왕과 그리고 돋보이는 체력왕이 각 팀에 한 명씩 포진됐습니다. 아, 그러네요. 자, 재노 씨 각오 부탁드릴게요. 숨은 체력왕은 계속 숨게 놔두겠습니다. 재민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이 정도면 거의 뭐 허를 찔렀어요. 되게 이거는 남자로서 자존심을 건드는 얘기예요. 질 수 없어. 저는 그렇다면 숨은 체력왕으로 남겠습니다. 숨은 체력왕으로 남겠습니다. 아, 영원히 다크호스로. 영원히 네, 다크호스. 진짜 저희 팀에 되게 독특한 멤버들이 많은데 이 친구의 세계관은 제가 약간 헤매고 있어요. 약간 저한테도 불씨를. 아, 그래요? 네. 저는 지금 저 빼고 다 이상해요. 게임 좀 해보셨어요? 네, 해보긴 했는데 네. 좀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네. 점수가 그때 어땠어요? 근데 이게 보통 한번 하면 넥스트 약간 스테이지가 있잖아요. 50점 넘어야. 그렇죠. 그것까진 갔어요. 이것까지 갔어요? 네. 재민도? 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안 날 것 같아요. 어제 뭐였어요? 어제... 기억이 잘 안 나죠? 네, 기억이 안 나요. 오늘만 하는... 재민 캐릭터 좋아요. 런쥔 저거 잘 해봐요. 오늘 한번 해보려고요. 처음이에요? 처음인 거죠, 거의. 아, 그래요? 그래도 NCT인데, 그래도 NCT 드림인데 본인의 팀 이름을 상위권으로 올려놔야 되겠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고요. 왜냐면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간판이에요. 지성이란 이름이 여기에 올라갔을 때 이 상위권에 있냐, 하위권에 있냐. 무엇보다도 남자의 자존심이에요. 팀의 명예예요. NCT가 하위권에 있고 싶어요? NCT 이름이? 저는 같은 회사 선배로서 그걸 용납할 수 없어요. 여기 자꾸 오면은 누구나 사람들이 우와! 우와 하는 이름은 바로 여기입니다. 아, 그럼요. 넘버 원. 네. 혹시 내가 이 사람보단 잘할 수 있겠다 있어요? 제가 그래도 네. 희철? 희철 형보다는 잘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철보단 잘해야 돼요. 네. 세계에는 꿈이 네. 큰 선수들이 네. 유명한 농구 선수가 됐어요. 마이클 조던도 그랬고. 그렇죠. 하지만 저처럼 손이 작았던 사람도 농구 선수 출신입니다. 네. 와. 그거를 나보다 더 작은 우리 런쥔이가. 런쥔보다 손이 작, 런쥔이 더 작다고요? 아니, 그래서 제가 그래서 키가 있으니까. 아니, 손 대봐요, 그러면. 아니, 그래도 제가. 아니, 대봐요. 예성이 작은데? 네, 예성이 거의 작잖아요. 거의 똑같아요. 아, 예성 타네요. 똑같네요. 야, 너무. 자, 런쥔. 자, 네. 지성 먼저 갑니다. 네. 자, 지성! 도전! 네. 자, 누르고 있으면 나올 거예요.